그리고 제 작업은 지금 흑백 그림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달을 모티브로 하는 달에 비춰진 전경. 그 만월 특히 둥근 달은 보름달은 소원 기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깃들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원초적인 문제겠죠.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 달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국 사람이 내재해 있는 그 정서, 그거를 제가 한번 끄집어내서 그 작품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면 어떨까. 목탄을 들 수 있는 한까지 달을 쫓고 달로 제가 모든 것을 승화를 시키고 싶은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. 목탄은 무광입니다.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는 이게 재료거든요. 그러니까 그 모성애적인 좀 그 재료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빛을 반사하지 않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재료인 것 같아요. 그 우리가 보통 인공적인 재료 알료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좀 현란함은 있겠지만 뭐라 그래야지 거부감이 좀 있는데 이건 자연의 어떤 그 재료이기 때문에. 아마 인간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제 그 그림을 떠나서도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예, 굉장히 매력 있는 재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 3개월 반 제가 꼬박 한 것 같습니다. 90% 정도까지, 예, 80, 90% 정도까지 접근됐고요. 여기서 이제, 전체적으로 저기 부족한 부분, 디테일 조금 묘사를 더 하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깥에 가서, 예, 저기 컴프레셔, 에어브러시 이런 거로 마지막 코팅 하는 작업이 끝입니다. 제가 목탄으로 나무 그림 그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대나무로 먼저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왜 바람 불면은 그 대나무 잎소리가 삭삭 소리가 그 아주 미묘한 게 있거든요. 바람과 그리고 달과 같이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분위기로 제가 생각하고 예,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 작업은 지금 흑백 그림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달을 모티브로 하는 달에 비춰진 전경, 예, 그게 제가 그 컨셉을 두고 있죠. 폭포에 비춰진 달, 달빛 전경. 요 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흰색은 천이 가지고 있는 광목천 그대로의 색채고요. 나머지 이 주변에 그 흑백의 농담으로, 예, 제가 요 저기 분위기를 끄집어낸 거죠. 풍경을 딱 보고
느낌이 딱 오면은 일단 마음에 각인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. 한번 구상을 해본 다음에 진짜 이 소재가 이미지가 작업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밤에 갑니다. 밤에 가서 특히 땅거미 실력 있죠. 그 밤과 낮이 교차하는 그 어떤 땅거미 실력에 오는 어떤 그 느낌이 그림으로서는 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여지가 많더라고요. 스케치가. 이제 제 그림이 보통 일반적으로 뒤에 검정색이 있는데 그 검정색 그 있는 것이 보통 여백이라고 생각하고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그림은 이 검정색이 오히려 무한대 공간입니다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달빛에 비춰져서 보이지 않는 무한대 공간으로 보시고 달빛에 비춰진 앞에 나무 그 자체는 그 빛에 비춰져 가지고 오는 그 금경에서 오는 그 부분이겠죠. 그러니까 중경이나 원경은 검정색 부분으로 처리해서 멀리 빠지는 그런 느낌이고요. 달빛에 비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간 을씨년스럽겠죠. 그 을씨년스러운 부분을 오히려 여러분께서 그 정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소재 이미지도 자연을 다루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재료도 광목, 면에다가 그 목탄이라는 수치라는 그 개념으로 또 자연적인 거거든요. 화려하거나 아주 굉장히 현란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 흑백에서 가지고 있는 담백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서 다른 어떤 그 근원에 대한 어떤 그런 시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느끼면서 어떤 힐링도 했었으면 하는 게 제 어떤 바람입니다. 저는 은혜 미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보통 대부분 작가들은, 양을 다루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태양의 어떤 풍경을 다 그리고 있는데, 저는 오히려 그 음양할 때, 음의 어떤 미학에 많이 심취하고 있고, 그 음의 어떤 그 부분에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의 또 다른 어떤 이면의 밝음, 그거를 제가 끄집어내는 게 제 작업에, 철학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그림에서 한국 사람, 뭐 한국적 이렇게 무겁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의 내재에 있는 그 정서, 그거를 제가 한번 끄집어내서 그 작품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면 어떨까. 뭐 승부라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제가 작은 소명의식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말년까지 달을 쫓는 이재삼이가 되고 싶은 게 제